또래 어린이보다 몸이 조금 불편한 아이들. 우리 주변에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무려 30만 명.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활치료기관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렵게 찾은 재활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은 무려 수개월 혹은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기다리다가 그만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환경에서 보호자도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죠. 어린이도 아프고 대한민국의 병원도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없었던 진짜 이상한 병원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만을 위한 재활병원은 왜 없을까요?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모든 진료 과목을 통합한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기존 병원에는 없었던 병원, 이름하여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은 어른들 시선에 맞춰진 일반 병원이 아닌 어린이에게만 맞춰진 특별한 병원이 되기 위해 고민부터 남달랐죠. 어린이들이 어떻게 느낄지, 어린이들이 어떠한 점을 불편하게 여길지, 그러한 세심한 고민들이 모여 구체적인 도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은 각각의 치료기관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어린이가 병원을 찾아 이동하는 것 또한 어린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한 생각은 병원의 역할 또한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치료의 개념인 의료재활을 넘어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체적 자립을 도우는 일 또한 병원의 새로운 역할로 생각했죠. 이러한 고민은 푸름의 재단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고, 이런 이상한 생각에 기업에서도 시민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기업에서 기부를 약속했고, 여러 유명 인사들은 재능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죠. 나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치료를 하는 것은 한 명의 어린이일지 모르지만 점차 치유가 되는 것은 그 어린이의 가족, 그리고 이 사회이기에 당신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와 꿈을 나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직접 기부로 동참하는 방법, 또는 소셜활동으로 기부하는 방법이 있죠. 당신이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 페이스북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기업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5,000원의 기부금이 지원되고, SNS를 통해 당신이 본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 영상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개되는 것이죠. 어쩌면 어린이가 기다린 영웅은 영화 속 인물이 아니라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당신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적의 일부분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누르는 것은 라이크지만 어린이가 누리는 것은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캠페인은 푸르메 재단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기업 넥슨이 함께합니다.